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알아볼 것은 바이퍼 젠팩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적으로는 이제 전화 노틸러스, 피스트 릴레이즈, 드래곤 스트라이크가 있겠습니다. 저는 세 개를 이용해 세줄 코어로 강화를 했고요. 서브는 UDT 정도는 굳이 쓸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블라스터도 거의 안 쓰.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드림 브레이커도 좋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별론 것 같아. 그리고 더블 스파이럴도 회피용 아니면 별로 의미 없어서 세줄 코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부가적으로는 별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폼 이거를 와서 찍는 이유는 기간도 기간대로 시간도 시간대로 늘어나는데 이제 뭐야? 원기옥을 3번 쓸수 있죠.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 오브를 3번까지 쓸수 있어가지고 사냥할 때나 보스할 때나 아주 도움이 많이 돼서 마스터하는 거 추천하고요. 서펜더 스크류 보스전 같은 거할때 거의 메인 딜러예요. 그렇게 많이 마스터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메인 스킬이 있다 보니까는 젠팩을 하는데 좀 많이 드는 것도 있죠. 다음적으로는 이제 파이렛 플래그 깃발을 소환해서 능력치 올려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공룡 스킬이에요. 둘 다. 둘다 공룡 스킬이에요. 다이스.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바이퍼 젠팩업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